올해 개묘년 들어서, 네네. 그러니까 작년 수전에 이민년 가을 들어서 몇달 여름 지나면서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서 몸으로, 그러니까 몸이 뭐 외관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 많이 힘들어. 내년에 개묘년 들어오면 더할 거고. 그게 뭐 결혼 생활하면서 애들을 케어하면서 힘이 들어서? 아니. 그것도 원인이겠지. 일종의 원인은 원인이지, 주된 원인은 그 원인이 아니야. 예. 그리고 지금 이 사는 터전에 잠사망이 들어가서, 본인이 여기 들어가서, 뭐, 애를 키우면서 힘들고 이랬다 하지만, 잠사망에 걸려서 지금 시름시름 더 해. 더 생각을 해봐봐. 여 터에 들어가서 조금 더 심해지지 않았나, 이거야. 맞는 것 같아요. 잠사망이 들어서 더 하고, 이두 뇌우가 부부라 하니, 둘 중에 한 명은 누가 아파도 아파야 되는 터란 얘기야. 예. 그리고, 서른. 서른 해운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 전후로. 전후로 결혼을 했죠. 40살 정도 돼서 몸이 더, 그러니까 지금 37이니까 이 개묘년 들어오면서 처춘처럼 더 심해지면서 조금 더 힘들어질 거니까, 몸이 더 힘들어질 거니까 이몸 케어를 좀 잘해야 돼.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많이 갖고, 활기찬 이렇게 생동감 있는 데 있잖아. 그냥 혼자 있고 애들 케어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찌그러 있지 말고 바깥으로 조금 돌고 코에 콧바람도 씌워주고, 그렇게 살아야 돼. 애들 케어한다고 힘들다고 그게 원인이다라고 생각하지 말으라는 얘기야. 그건 누구나가 엄마로서는 다들 그래. 애 키우는 거 쉬운 건 아니야. 근데 그걸 원인으로 잡지 말으려고. 왜냐면 더 우울증이 심해지고 조울증까지 들어온다는 얘기야. 신은 신이여. 꿈잘 맞지? 응? 살짝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지몽이라 그래서 꿈이 잘 맞는다고 그래. 그 꿈을 꾸고 나서 기분이 안 좋다라면 조심시켜, 신랑. 꿈 꾸고 나서 기분이 좋으면 괜찮은데, 꿈자리가 안 좋다, 본인이 느끼기에, 그러면 신랑을 조심시키라고. 항상 얘기해줬었던 것 같아요. 그쵸? 나 오늘 꿈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너좀 예지몽이 잘 조심하여. 맞는다고. 그러니까 직감력, 예감, 이런 것들이 뛰어나다고, 본인이. 조상을 위하면서 사는 사람이어야 돼, 본인은. 그리고 성정이 고다. 곧나고. 아니야? 휘둘리키는 성격이야? 왜 대답을 하니? 그러니까 하나를 딱 잡으면 이게 맞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가는 그러니까. 스타일인데, 그게 이제 딱 확고해지기 전까지는 많이 휘둘리는 편이죠. 고다, 성정이. 그러면 구부리질 않잖아. 예, 내가 옳다고 고지는 생각하면. 않아요. 서방하고도 마찬가지잖아. 맞아요. 절대 안 구부려. 자기 옳다고 딱 한번 정의를 내려놓으면 절대 안 구부리는 성정이라고, 본인이. 그러니까 웃으면 밝고 이쁘지만 본인이 그늘이 많이 졌다 이래. 남들이 봤을 땐 밝게 보지? 근데 그늘이 많이 졌다 그래, 마음의 그늘. 남한테 말을 못하니까. 자기 마음을, 속마음을 털어놓은 사람이 있어? 친구 한 명은 있어요. 한 명? 한명 있으면 성공한 거야. 그것도 이제 집이 머니까 이쪽으로 이제 시집 오면서 좀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물어보는 사실. 이유가 지금 가까운데 없다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는 거고. 네네네네. 가까운데 이렇고 저러고 마음 터놓는 사람이 없다, 이라는 거야. 근데 있다 그래서, 어? 이래서 속으로 내가 살짝, 어? 이랬지. 어찌 없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우울증, 조울증에 향수병까지 걸렸어. 맞죠? 네. 오늘 왜 왔는데?
요번 연도는 좀잘 지나갈 수 있으려나, 그러고, 힘들어진다고 묻고. 네. 그리고 엄마 때문에 또 엄마 살짝. 성씨가 어떻게 되지? 김씨. 아니, 아까 물어봤는데, 근데 어디 김인지 모른다 그랬잖아. 예. 진짜. 어디 김이지? 그래가지고 엄마를 왜 물어봐? 엄마가 어디 김인지도 모르고 뿌리를 모르는 사람이 뭘 엄마 걱정을 하나? 맞잖아. 내 아빠는 내가 성이 이러니까 내가 알지만 왜 엄마는 같은 뿌리라고 생각 안 하고 아빠만 뿌리라고 생각하나 이 사람아? 그 어디 김씨인데 기억이 잘안 나가지고. 어머 연세 어떻게 되시지? 61년. 61년. 네네. 61년 생이라는 얘기지? 네, 61년 4월 29일 음력이에요. 작년에 엄마가 몸이 안 좋았어? 그냥 꾸준히 계속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더 나이가 안 좋았냐고. 엄마 작년에. 나이가 그렇게 저거한 나이 아니잖아. 일을 많이 하시니까. 올해는 그래도 더 나빠지진 않아. 개묘년에는 더 나빠지진 않아. 몇월 생이지, 엄마가? 4월 29일. 평생을 아프셨네. 응? 시름시름 평생을 여기저기. 그러니까 더 나빠지지 않았으면 하는 거지, 딸이. 네, 그렇죠. 개묘년에는 더 심각해지진 않는데 그래도 여태까지 집 여기저기 계속 아프셨잖아. 뭐 뚜렷하게 어디 턱 부러져도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시름시름. 개묘년에 좀 잠시 잠깐 이렇게 아픈 진행 속도가 멈춰 있을 거야. 그래도 몸 관리 하셔야 되지. 그렇죠. 나이가 계시니까. 좋을 때더 방어를 해야 되잖아. 좋을 때더 케어를 하셔야지. 엄마가 싫네. 엄마가 싫네. 맞아요. 근데 엄마가 그런 건 아니고 워낙에 기도 세고. 엄마가 싫네. 그 엄마 쪽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먼 김이냐고 물어본 거야. 그래서 이게 일로 내려갔구나. 조심 단단히 붙들어매라잉. 단단히 붙들어매라고. 작년에는 많이 본인도 안 좋았어. 네, 맞아요. 사고도 많이 나고. 내가 뭐라 했어? 내년에는 어떻게 됐다 그랬어? 좋다 그랬어? 어땠어? 좋진 않다고. 내년이 올해죠? 근데 요 작년보다 좋지가 않다 그러면 얼마나 더안 좋아질까 이런 생각도 들고. 마음을 단단히 붙들으라고. 사실 애들이 그러니까 경제적인 거는 거만 거기서 거기잖아. 네네 경제적으로 막 이렇게 롤러코스터가 아니잖아 네네 지금. 맞아요. 정신적으로 롤러코스터잖아. 붙들어 매라고 그러니까. 내가 뭐라 했어? 콧바람 쐬고 좀 그래라 그랬지. 긍정적인 데 이렇게 활기차고 그런데 좀 많이 가라 그랬지. 네네 왜 그러겠어? 정신을 붙들어 매야 되니까. 이 갇혀 있고 이렇게 탁탁 막혀 있는 데서는 본인이 더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문을 열고 좀 나가보라고 애들 데리고. 응? 애들 때문에 힘들다. 애들 때문에 애들 케어하느냐고 내가 이렇게 힘들다가 아니란 얘기야. 아까도 내가 얘기했잖아. 주구장창 얘기하잖아, 지금. 네. 애들 때문이 아니라고 지금 본인이 이렇게 흔들리고 마음의 병이 있고 막 이러는 것들이 애들 때문이 아니라고 마음을 잡으라고. 깊게 얘기하고 싶진 않으니까. 뭔 얘기를 하는지 본인이 알 거야. 내가 어떤 얘기, 어떤 뜻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그냥 돌려 말하고 마는 거란 얘기야. 알았죠? 부부관은 어떤데? 어우, 저희 신랑도 고가 진짜 외고집도 세고, 근데 저도 세니까 한번 고집이 어디 가게, 양 고집이 어디 가. 불 붙으면 진짜 뭐 아주 마음에서 막 이렇게 본인이 더 살아요. 이기잖아, 근데. 이기려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계속 이기려고만 했어요, 초반에는.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얘를 그냥 굳이 이기려고 들기보다 그냥 알았다고 하고 말자. 그렇지.
어차피 건드려봐도 좋을 것도 없고 얘가 나보다 현명해지는 거지. 더 저기 하니까 그냥 대화하지 말자. 그러면서도 점점 말하고 싶지 않잖아. 에. 문제라.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금은 그냥 서로 잘 맞춰가고 있는가 보다. 그냥 이렇게 그냥 살얼음판이잖아. 두루뭉실하게. 살얼음판. 둘이 뭉실하게 살아요. 그냥 좋다 안 좋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싸우지만 말자. 큰 소리 나는 게 싫으니까. 아이들도 있고. 근데 그게 한번 터지면 진짜 장난 아니잖아. 그쵸. 집이 이제 우리 저희 신랑은 부모님이 제대로 없다 보니까 기댈 데가 없어요, 신랑. 어디 누구 하나 누구한테도.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집이라도 있으니까 싸우고 야이 새끼야 뭐 이러면서 이제 엄마한테 전화하고 뭐하고 막 이러는데. 근데 또 그런 거 생각하면 불쌍하기도 하고 혼자 삭히니까. 그거 하지 마. 본인 싸워도 친정에다 전화해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본인 속이라도 시원하지? 어떤 게요? 얘기하면, 속이라도 그래도 시원하네. 신랑 뭐, 그쵸. 얘기하면, 네. 그래도 그 순간에는 시원하잖아. 네. 자격지심 생긴다, 이거 저쪽에. 뭔 소린지 알죠? 네, 알아요. 그거 하지 마. 그리고 또 내가 신랑하고 살면서 싸우고 그러는 거 엄마한테 얘기해서 엄마 좋을 게 하나도 없어. 엄마 입장도 있잖아. 맞아요. 본인만 시원하면 뭐할 건데. 양쪽은 다안 좋은데. 그렇지 않아? 겪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점점 심해진단 말이야. 자꾸 그렇게 가면 저 사람이. 아집도 생기고 이제 쓸데없는 고집이 생겨버리고. 너가 이렇게 씨팔? 이렇게 간다고. 승질도 더럽잖아. 말할까 말까 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현명한 사람은 상대방을 읽을 줄 알아야지.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아파할까? 아프면 안 되잖아. 더군다나, 이게 현재가, 형제나 뭐 이런 게 하니까, 맞아요. 아프면 안 되잖아. 그런 면에서는. 알고 선택을 했던 건데. 현명하게 살고, 그러니까 내가 밝은 곳에 자꾸 가고 케어를 해요. 본인이 웃어야만 더 집안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웃는 일을 하고 있긴 해요, 지금. 어찌됐든 집구석에 계속 이렇게 처박혀서 애들 보는 것보다는. 금전적인 부분도 있었고, 밖에 나와서 일이라도 하자. 뭐가 됐든. 일하면서 사람들이랑 이렇게 지내고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좋아요. 근데 좀 다름이 있다면,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한테 마음을 주고 나는 이렇게 편하게 대했는데, 이게 본인 예쁨 워낙, 없어. 내가 베푼 만큼, 우리가 물론 내가 이만큼 베풀었다고 이만큼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지만, 그래서 성의성의껏 내 마음을 이만큼 했는데, 돌아오는 거는 뒤통수 아니면 다행이잖아. 예. 씻고, 구설, 돌고. 나는 진짜 진심으로 대했는데 얘는 딴 생각이야. 그러니까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이 생각이 틀려서 그래. 본인은 덕이 없어. 덕이 없다고. 살아오면서 덕이 없어. 전생에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졌나 봐요. 전생까지 나와? 덕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상처는 받지 말어. 몰랐을 땐 너무 많이 받았어요.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사람이라는 게 그래. 덕이 많은 사람이 있고 덕이 없는 사람이 있어. 덕이 없다고 해서 나도 덕을 베풀지 말아야 된다는 그건 아니야. 네네. 내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하지만 상처는 받지 말으라고. 나 원래 덕 없으니까. 인간의 덕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풀고 가야지. 보상 심리나 내가 해준 게 허무하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의 병이 더 온다니까. 아이씨 그냥 그래. 아이 저 인간 원래 저래 그냥. 이래 버려. 아이 저 인간 원래 저래.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주는 거야. 그래도 보답이 없어도 저 인간 원래 저러니까. 저 사람 성격이야. 타고난 걸 어떻게 할 거야? 내 성격도 내가 타고난 걸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가라고. 그래야지 본인이 좌우증, 우울증, 향수병 이런 거에서 벗어난다고. 밝은. 그러니까 회사는 직장은 직장이잖아. 이거하고 콧바람 쐬는 데하고는 틀린 거야. 뭔지 알죠? 네. 마음껏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해도
간섭하고 타치할 수 없는 그런 데서 웃고 떠들고 맑은 공기 쐬고 애들하고 좀 그렇게 보내요. 이렇게 뭐 직장이 그렇다고 해도 이거는 직장일 뿐이요. 여기는 좋은 곳에 좀 신랑하고도 바람 쐬러 많이 가요? 신랑이 그만큼 시간이 안 되고, 주말에도 이제 거의 같이 있는 시간도 있긴 하지만, 어디를 이제 같이 갈 때는 나를 딱 잡아놓고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그런 게좀 맞기도 하죠. 애들 둘 데리고 혼자 다니는 것도 좀 애매하기도 하고, 아직은 힘들고. 그러니까 자꾸 나가라 그러는구나. 자꾸 아직은 나가라 힘들고 어렵고. 그래. 신랑 자존심 건들지 마. 그 사람 마음에 상처가 심 많은 사람이야. 마음에 아픔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자존심 건들지 마라, 웬만하면. 그냥 너와 나는 틀리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와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해. 당신과 나는 다르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이해를 해주면 되잖아. 틀린 건 이해가 안 가. 다른 건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 그렇게 가면 되잖아. 회사 내에서는 어떤데요? 분명, 제가 작년 7월 달부터 육아 단축 근무를 하면서, 이제 원래는 이제 주말도 근무도 같이 들어갔었거든요. 이 근무가 전체적으로 빠지고, 평일 근무하는 시간도 반토막이 나다 보니까, 당연히 직원들이랑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무언가를 할수 있는 시간도 적어지고, 같이 무언가를 뭐 얘기하고 같이 뭐 밥을 먹던지 이런 시간도 적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도태되더라고요. 그냥 쭉 도태가 되면서. 어차피 쟤는 안 되겠지. 그냥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꾸 자기를 이렇게 밑으로 내리까잖아. 그래서 마음의 병이 그렇게 더 오는 거야. 왜 도태된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본인은 도태될 사람이 아닌데 왜? 도태될 사람이 아니야.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생각을 그렇게 하게끔, 주변에서 이런 행동들이 보는 눈이라든지, 사실은 뭐그 사람이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이 든다고 해서, 뭐, 사실은 기죽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그냥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나는 할수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얘기해 주겠는데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만 버티면 돼. 내년 상반기요. 개묘년 상반기. 네네. 그러니까 이게 막 자꾸 내년 올해 이렇게 자꾸 그래. 내 네. 올해는 딱 개묘년 상반기까지만 버티면 된다고. 여기서 근무는 계속 할수 있을까요? 본인이 안 간두면. 사실 신랑이 가게 되면 따라가야 되는 그러니까 본인이 거고. 안 간두면. 본인 신랑이 여기 있으면 계속 할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안 간다는 시에는 있다는 얘기야. 근데 자꾸 본인이 직장하고 마음이 뜨는데 뭘 그래. 지금 1년 조금 넘게 근무를 했는데 지치는 것 같아요, 이게. 마음이 떠, 직장에. 사람이 마음이 뜨면은 터든 사람이든 다 분리가 될 수밖에 없어. 마음이 떠도 있어야지 하면 있겠죠? 뭐 버티자 하면 있겠죠? 본인 마음먹게 달렸다는 얘기를 하잖아. 굳이나 다니고 싶은 마음도 없잖아, 또 솔직히. 그쵸, 그건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 마음이 떠버리면 뜰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제가 저소그 금전적인 건좀 어때요? 저볼 때. 지금 현재 노후. 현재. 40이 넘었으면 괜찮아져. 40이 지금보다는. 넘어서. 딱 대출 정리할 때네요. 그때 되면은 야. 일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야, 참. 나도 놀래버리네. 그때 되면 더 나는. 지금보단 나. 근데 제가 뭐 신을 불려야 되는 사람은 아니지 않나요? 불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제 40, 지금은 이런 상태로 가지만 40이 넘어가면서 아까 내가 금전의 운이 풀리면서 본인은 고통이 더 심해질 거예요.
마음을 확 잡으라 그러니까 단단히 잡으라고 지금부터 머리, 마음 잡는 긍정적인 마인드에다 잡는 그런 연습을 좀 하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흘려서 내가 그냥 씹으리는 게 아니란 얘기야. 뭔 얘기인지 알아요? 네네. 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인간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무섭네요. 무섭죠. 네. 예, 네, 무서워요. 무언가를 얻고 있는다. 네. 난 뭘 잃게 될까라는 생각이 훅 들어오네요.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긍정적으로 밝게. 왜? 눈치로 들면 더 자격을 빨리 받아요. 가슴이 답답해갖고. 그러니까. 두통. 그리고 사람 나를 내가 그러지 도태된다라고 생각하지 말란 얘기야. 네. 그렇게 되면 주변에 이제 사람들 봐봐 다 끊어져 나간다니까. 그나마 있는 이 단체 생활에서의 사람들도 다 끊어져 나간다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충분히 이쁘고 웃는 모습도 밝고. 응? 근데 얼굴에 그늘이 왜 이렇게 있는지는 모르겠어. 마음의 병이겠지.